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. 요즘 저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백신 3차까지 맞으셔서 안심하고 오셨고요.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어요. 매년 겨울 따뜻한 애틀랜타에서 3개월을 지내기 위해서 항상 오셨었거든요.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외식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엄마 아빠가 집에만 계세요. 대신 저희 집 안팎이 반짝반짝해졌습니다. 아빠가 여름 내내 지저분했던 앞마당, 뒷마당 정리를 다 해주셨고요. 집 이사 올때 심었던 4년생 도라지도 채취를 해주셨어요.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도라지 구경도 하시고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도 함께 봐주시겠어요? 어머, 저건 아니, 다시 심으려고? 요건 잠깐, 아니, 나 들어봐, 이렇게 들어봐, 큰 거. 어머, 산삼이야, 산삼. 세상에. 내 손에 놔봐. 어우, 세상에. 더 굵은 거 하나 있는데. 망쳐 하나 있어봐. 어우, 도라지 냄새 되게 좋아요. 오, 세상에, 세상에. 아니, 무슨 이게. 끓여 먹어도 좋아, 이게 이거. 4년생? 물에다 재익어서 큰 거는. 아니, 저거 뭐야. 대추 넣고 해갖고 삶아서 엄마 드셔. 아니면 저거 할까, 엄마? 닭 싸다가, 할까요? 아니, 닭 말랑이 싸다가, 많이 과 먹을까? 많어. 그래서 난 너나 먹으라는 거야. 누구네 닭 김치라고. 심을 때 요런 거 100개 더 있나요? 많이 심지. 그 뿌리가 없잖아. 그 아, 뿌리 없으면 안 되는 거야? 이런 데서 뿌 잘라지. 이거 봐. 그렇게 깊이 들어서 이렇게 다 잘라져. 세상에, 세상에, 세상에. 하나야, 하나. 하나가 났어, 어떻게. 내년에 좀 열리겠지. 그래도 신기하네. 하나라도 났으니. 델타 비행기 프리미엄 셀렉트를 타고 오셔서요. 짐두개 묻히고 하나는 기내에. 그래서 두 분이 여섯 개를 음식으로 가득 채워서 가지고 오셨어요. 네, 이게. 근데 빨리 가는 사람은 다 김치야. 우와. 이스에서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무김치는 가지고 가고. 무김치 맛있겠다. 좋게는 맛있어 보이지? 한개먹어 집어 먹어. 하나 먹어봐. 집어서 먹어손 더러운데. 괜찮아, 네가 먹을 거야. 좋게는 먹기 좋게, 긴 거를 좋게. 알려줘, 맛.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응. 맛있게도 먹네, 아들. 이런 맛.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응. 진짜 언니네하고 멸치도 맛있어. 작은 엄마네 거 따로 사왔어. 저 가방에 김치방 먹을 것도 있어. 오징어 먹을 저 무말랭이, 돼지 감자. 어떤 게 액젓이야? 이게 뭐야? 아이스박스 위에 다 마늘이야? 한국 마늘 다 빠갖고 왔어? 그래서 너 두통 오빠네 두통 굴이야 굴? 못다 가져와서 송기송이 찍고. 하나 먹어봐. 너 굴 좋아하잖아. 응? 너 굴 좋아하잖아. 20마리 10만원이면 엄청 싼 건데? 어머머. 노가리인가 봐. 이건 큰 노가리. 얘는 작은 거. 이거는 다듬어 놓은 거야? 아니면 작은 거야? 이게 엄마 그 내가 시켰던 그거야? 항태 이야기? 황창현 신부님 거기서 시킨 그거야? 아이고, 이걸 왜 안 먹고 왜 갖고 왔어? 세상에. 엄청 진해. 그러니까. 몇번 우려도 그냥. 이게 정성이를 만든 건데. 이게 뭐, 오래 묵은 거야, 이게. 한 4, 5년 된 거. 가져온다고도 못 가져오고, 못 가져오고, 그래. 4, 5년 된 거야, 이게. 보약 같은 거네. 대추의 유자에. 너 좀 목 아프고 저녁이면 한 잔씩 꼭 끓여 먹자. 삼도 들어갔어? 그럼. 유자, 대추, 삼. 뭐가? 그리운 한국. 부모님과 함께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좋은 추억 많이 남겨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